프로야구리그 키움 효로즈와 기아 타이거즈 두 팀 간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이 이곳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스코어는 1대0 한 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오늘 기아의 선발 투수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1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김준환 선수입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2구 때립니다. 3루수 잡았고요.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4석의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유격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커브로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타석에는 이정우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아, 지금도 패스트볼에 힘이 느껴집니다. 센터 쪽!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넘어! 홈런! 돌아본다! 이정우! 시즌 1호 홈런! 가운데로 몰린 공을 정말 멋있는 풀스윙으로 연결했어요. 키움 히어로즈가 역전을 시킵니다. 점수는 2대1. 다음 타자는 김웅빈 선수입니다.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임지열 선수입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가 잡아서 2루 포스아웃 그리고 1루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2루를 종료합니다. 스코어는 2대1 한 점차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로 가겠습니다. 2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받아쳤습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 배안타. 지금은 볼배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유격수 쪽으로 가는데요. 유격수가 잡아서 2루부터 선택해서 그리고 1루 더블플레이. 타석의 8번 타자 김수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3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1루로 송구 아웃! 1루에서 아웃! 지금은 볼의 배기가 나갔어요. 스코어는 2대1 한 점차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로 가겠습니다. 3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때려냅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김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3루수가 잡아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초구 밀어냈습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해서 홈까지. 홈으로 옵니다. 1타점 적시 2루타. 점수는 3대1. 추가 득점 찬스에 키움 히어로즈 초구입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4대1. 타석의 4번 타자 김웅빈 선수입니다. 좌중간 약간 층층 타구인데요.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잘 맞은 타구였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타석의 임지연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1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 3루!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초구
변화구 타격. 함노수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4-1.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이지영 선수입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8번 타자 김승환 선수입니다.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따라가는데요.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밀어친 타구 2구 맞겠습니다. 1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1루수 직접 베이스 터치. 처음으로 3단 업무를 만들어내네요. 그거는 4-1. 기운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김준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안타합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두 개의 안타, 타점도 하나 있습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선수가 잡았습니다. 원아웃.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슈퍼스윙.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노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바깥쪽 공의 스윙 삼진 아웃. 4번 타자 김웅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이번은 4-1.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로 가겠습니다. 6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임지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 땅볼. 1루수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6번 타자 동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유격수죠. 유격수 투아웃.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멈췄고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확실히 타격 포인트를 높게 잡고 있어요.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8번 타자 김수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익수 나성범이 쫓아갑니다.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완전히 풀스윙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잘하네요. 기아의 두 번째 투수 박준표 선수입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3루 땅볼 3루수 3아웃.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스코어는 4-1.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로 가겠습니다. 7회 말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김준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강수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에는 김혜성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이번엔 왼쪽 갑니다. 큰 타구. 좌익수 쫓아갑니다만 포기. 넘어옵니다. 갑니다. 솔로포 김혜성 시즌 1호 홈런. 지금은 호신의 방향이 좋았지만 조금 높았습니다. 기업 히어로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5-1. 타석의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키움 히어로즈. 우타자의 몸쪽, 좌타자의 바깥쪽 투심에는 타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타석의 4번 타자 김웅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좌익수가 잡았고요. 1루 주자 태극! 득점권 상황에서 5번 타자 임지열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스코어는 5-1. 기운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출동하겠습니다. 8회 말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송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업 안타합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는 기움 히어로즈입니다.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6역수 잡아서 1루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타석에 김수환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타가 있었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구는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몸쪽 공의 스윙 3진 아웃.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오늘 경기 키움 히어로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